외교부 장관님, 그 방위비 협상의 근거, 법적 근거는 뭡니까? 소파 4조입니다. 소파 4조를 말하자면 서로 체결할 당시에 말하자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죠. 우리 한국은 예를 들어서 비용을 국민적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 형태죠. 그렇습니다. 국회 미국도 조약 형태입니까? 미국은 미국은 행정협정이죠. 네, 미국은 행정 예, 그렇습니다. 그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갖고 지금 협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협상 대표들이 저는 그 부분을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으로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협상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돌아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 경우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 근데 그냥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국회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 명목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명목, 그러한 근거. 요구한 거 명세서 받아봤습니까? 항목 명세서. 명세서라고 뭐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뭐 계속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그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아니, 그런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 그런 걸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국회 와서 제대로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예.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 예산을 따갈 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항목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욕을 했는데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뭐 거절을 당했다기보다도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방식은 아까 하신 대로 92년도에 소파 4조를 이거 할 당시에는 말하자면 일본하고 달리 총액제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수요제로 했다고 총액제입니다. 한다 그런다면 하나하나 명목을 처음부터 아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총액제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식대로 우리 정부가 요청을 안 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과거에 아까처럼 우리한테 그 말하자면 소파에서는 시설이나 구역 제공이나 운영 경비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총액 제도로 가능했단 말입니다. 또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갖고 배려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제대로 받겠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소파 그 당시에 우리한테 총액제로 했을 때 하고 방식이 달려서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5조 5억 불을 요구 50억 불인가? 이걸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바뀐 미국에서 바뀐 방법으로 요구를 한다 그런다면 우리도 바뀐 근거나 명목 그것을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이걸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이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명목 근거를 다오. 그런데 예를 들어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다든지 그럼 대충이라도 다오. 대충이라도 안 줬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담해야 될 국민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최소한의 권리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그 점, 말씀하신 그점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측에 요구하는 그 액수에 담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좀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정말로 상황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저는 이 협상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갔을 때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동안에 가지고 와서 했었던 것이 전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템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조에서 5조를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하게 지금까지 틀과 다른 틀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하는 자세도 달라야 되고 자료 요구하는 것도 달라야 돼. 무리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자주 독립 국가로 인정을 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국민이 뽑힌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뽑아낸 국회가 있고 그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단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그런 부분들을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나라에서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한다 그런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훈련비네, 미국들 가족들 주거비네, 전략 자산 전개비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아이템과 이러한 항목을 갖다가 들이대는데 이것조차도 그러면 다 한번 내놔봐라. 우리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사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면은 1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되고 5조를 내놔라.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전략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달라진 내용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그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 답변을 좀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예산의 틀에서 뭐가 가능하고 뭐가 가능치 않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가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십니까? 그쪽이 항목을 주지도 않았었다고 하면서. 예, 개괄적인 항목은 있습니다만 개괄적인 것만 보더라도 이건 가능치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거예요.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줬습니다. 안 줬으니까 5조가 나오지 줬다고 한다면 5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한번 따져볼까요? 저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건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프로 부담했다고 장관님 알고 계세요? 거의 90% 넘게 부담했습니다. 근데 지금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갖고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95%를 부담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10조에 가까운 돈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우리 국방부에서는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한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냐? 50%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조 원 돈에 대해서 50%면 60%면 95%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협상해서 제대로 들이밀면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으로 이렇게 얘기를 협상을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미국 갈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만날 때마다 도대체 한미 정상만 만나기만 하면 무기 사줬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고 무기 사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줬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계획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주먹국으로 무슨 소사로 가고 돼지 흥정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무슨 돗대지 시장에서 이렇게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가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고 국민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근거나 항목 검토도 없이 우리 뭐 어떻게 돈을 내라고 그러고 국회는 어떻게 이런 돈에 대해서 승인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못 내겠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뭐 이러한 그거는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저희가 협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랬다면 지금부터는요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무리한 요구나 또 근거 없는 것을 못 하도록 체제를 갖춰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만 감시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주주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나 명분도 없이 5조로 요구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그냥 한국 국민들 우리하고 돌아서도 좋다. 우리한테 나쁜 감정 가져도 좋다. 우리하고 정서 틀려도 좋다. 이럴 정도로 지금 사실상 우리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말 너무 무리하고 무례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측에서 자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돈이 좋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 이만큼은 제한할 수 있다. 이만큼은 줄 수 있다. 우리가 줄 만큼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그 규모를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런 액수다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체제상 우리의 원칙상 어떤 옵션들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이번에 우리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먹혔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외교부가 늘 얘기하는 창의적인 해법에 대해서 정말로 상대방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방안을 제시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뭐 일단은 상대 측의 납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회담이 결렬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고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도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그런다면 계속 국민들 감정이 그 이 일로 인해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계나 동맹관계로서의 서로 간에 의지하거나 또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소파 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총액제를 수요제로 바꿔가지고 이 SMA는 소파 규정의 근본은 하지만은 소파 자체에 보다는 그 소파 자체는 하여튼 그 주둔군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기지와 시설을 제공한다 하는 거고요. 체제를 바꿔볼 예. 생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총액제하고 수요제하고 소요제하고 어떻게 바꿔볼 예, 생각을 그 있습니까? 부분은 분명히 저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네. 임박해서 말고요. 내년 초부터라도 당장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나 정서 생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또 동맹관계도 균열이거나 또는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고 이건 외교부의 책임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정권의 책임 없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번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일 밤 0시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게 종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외교부 장관께서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네, 국민들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의 그 얘기를 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예상했다고 지금 그동안에 그 검토 보고서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뭐 예, 뭐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그 안보에 대한 조그만 우려다 계시면은 그 부분들을 저 안심시킬 그런 그 준비가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국민들은 정말 이번에 지소미아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되고 있는데 과연 외교부의 역할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같이 두 가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죠. 외교부는 역할을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